아, 애매하네. 딱 네 숟가락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배불러. 너무 배불러. 씹을 게 남으면 마실 걸 추가하게 되고 마실 게 남으면 씹을 걸 추가하게 되는 악순환을 어떻게 깨야 합니까? 나도 정말 그 고민이 많아. 항상 그 과식하게 되는 루트야. 술을 안 마셔야지. 약간 나 그런 거 있거든. 내가 솔직히 강박증을 좀 앓고 있어요. 제가 좀 병적인 부분이 있거든요. 제가 어떤 거냐면 술 마시면서 그냥 술만 마시는 거 하고 안주하고 이렇게 맞춰야 돼. 어떤 부분에서 그냥 끝에 술만 먹으면 기분이 나빠져.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주 한 개 솔랑 집어먹고 딱 마셨을 때 술 딱 끝나는 거. 안 그러면 뭔가 기분이 확 나빠져지니까 안주를 더 만들어 먹어야 되고 더 만든 다음에 술 더 먹고 더 만들고 술 더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과식하고 과음하거든. 그냥 어떤 거냐면 술 남으면 안 먹으면 돼. 근데 술이 남는 거를 견디지를 못해. 다 먹어야 돼. 뭔가 음식도 시켜가지고 뭐 들어왔으면 다 먹어야 돼. 나는 먹기 싫거든? 먹기 싫을 때도 있고 마시기 싫을 때도 있어. 근데 안 그러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먹어야 돼. 네, 의사들 많네. 보건소 홈피 같은데 보면 알코올 중독 설문 테스트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요? 아, 근데 안 해봐도 알코올 중독 맞아요, 이거는. 그리고 이제 그런 설문 테스트 있잖아요. 그런 거 찾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아닌 사람들 없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문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설문 테스트에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야. 아닌 사람들 안 하거든. 아마 그런 거 피하기 진짜 힘들걸? 우울증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. 아마 내 생각에 그 테스트를 하는 사람 99%는 다 우울증 판정 나을걸? 안 한다고 또 아닌 건 아니지, 당연히. 뭐 그런 거 있잖아. 최근 기력이 없고 뭐 힘이 없습니까? 뭐 이런 것들. 뭐 매우 그렇다,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하기 싫고 뭔가 그런 거 같은데? 약간 그런 거 같은데 하면 전부 다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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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쓰는 거야. 저는 근데 그 테스트가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제일 위험한 게 저런 거죠. 그거 테스트 찔끔 해본 다음에 나 우울증이네? 이러면서 저 우울증 있습니다. 뭐 스스로 이제 판단 내리고 스스로 막 처방하고 스스로 뭐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. 저 그 상황이 제일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게 해서 뭔가 안 좋은 것 같으면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되는 건데 전문의와 상담을 건너뛰고 난 내가 아니까 말 나온 김에 그거 한번 해볼까요? 알코올 중독 자가진단.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온 거 한번 볼까? 알코올 중독 자가진단 축하합니다. 중독입니다.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십니까? 주 4회 이상. 여기서 끝났지 그냥. 여기서 당선이지 이거는 그냥. 아니 주 4회 이상 처음 마시는데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나올 리가 없잖아.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 정도 마십니까? 전혀 안 마심. 아니, 술을 마시면 몇 잔 정도 마시냐는데 안 마시... 이거 너무... 아니 알코올 의존도 테스트를 하는데 안 마시는 사람이 알코올 의존도를 왜 테스트하는데? 병원에 와서 선생님 제가 알코올 중독이 걱정돼서 왔는데요. 술 얼마 마시나요? 저 안 마시는데요. 왜 계속 이게 왜 왔어? 아무튼 뭐 그렇다 치자고 너무 따지지 말자고. 맞아. 자 소주 5-6잔 정도. 맥주 그러니까 소주 한 병 정도 마시는 거니까 한 번에 소주 한 병 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? 내 생각에는 월 1회 정도. 그렇게 과음은 안 하니까. 뭔 주일이야? 한 번에 소주 한 병 마시는 건 내가 잘 없지 솔직히.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맥주예요. 아이 칭다오가요? 가야겠나 보다. 금주하다가. 근데 아까는요. 금주 중이었어요? 병원에서 먹지 말라 했지. 아 오래 살고 싶구나. 주 1회 그래 치자. 주 1회로 치자. 지난 1년간 평소 같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? 아 이거 약간 저거네. 술 마시고 나서 아 저 좀 졸리니까 자러 갈게요. 요게 이제 주 1회로 치자. 주 1회. 주 1회 술 핑계 솔직히 주 1회였어. 뭔 거의 매일이야. 아 지금 뭐 집단적으로 기억 상실증 걸렸나? 오늘은 많이 마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. 지난 1년간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? 월 1회. 한 캔으로 깔끔하게 끝난 적 많지. 다음날 해장술을 마신 적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? 월 1회. 후회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? 월 1회 미만.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?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항상 기억났지. 난 기억력은 문제없어. 아마 이 단어는 무가비 기억을 못하는 거 늙어서 기억을 못하는 거. 아 이게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은 기억이 나지 임마. 다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? 없음. 일단 다친 적 없어.
총점 21점. 전문가와 상담이 요구됨. 전문가의 상담이 요구됨. 그래도 아직 입원까지는 안 되네. 여러분들은 중독자의 자기객관화가 얼마나 안 되는지 이 사례를 목격하셨습니다. 아, 엄청 객관적으로 했어. 진짜로 리얼로 다 객관적으로 했어. 야. 실은 우리들 직과 다음으로 광고해드릴 병원 찾습니다. 환자 한 명 받아서 최고의 노출 효과를 노려보세요.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shop.demasian.com